안녕하세요. 고민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. 이곳 체육관에 연습공 개수보다 더 많은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삼성화재 블루팡스에 나와 있습니다. 우승 부자, 늘 1등 후보, 삼성화재에게도 고민이 있을까요? 오늘 고민 있는 선수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삼성화재 형님 세터죠. 황동일 선수 오늘 함께 하겠는데요. 어떤 고민 있으시다고요? 고민이야 뭐 많죠. 많은데 네. 아무래도 제가 또 세터다 보니까 이단 네. 공격을 꼭 해야 하나? 제가 공격을 하면 또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. 이거 공격수냐 뭐 토스나 잘해라 뭐 그런 것들이만 댓글로 님들이 아 댓글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면 맞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개념을 깨야 된다. 아 저도 공유 맞는 거. 예, 세상이 바뀌었다. 세상이 바뀌면 배구도 바뀌어야 된다. 그리고 그 어떤 이 바뀌는 상황을 삼성화재가 주도하고 그 아래 황동일이 주도하라. 이게 맞는 거죠? 예. 네.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? 아 자신감이 생기죠. 네. 근데 자신감은 생기는데 댓글은 약간 2단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리시브가 왔어. 그럴 때 생각하세요. 맞벌이. 저 할 때 만약에 예. 이제 해서 줄 때 그냥 예. 맞벌이 그냥 그런 식으로 누가 될 거 딱 불렀어 예. 그런 옛날 같으면 뭐 황동이 2단 예. 예. 그러지 말고 맞벌이 누가 대디 좋지 않습니까? 아 정말 진짜 들어갈게요. 아,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신선해 펄거 날 것 같은 느낌. 감사합니다. 네 삼성화재 새로운 얼굴이죠. 이강원 선수 고민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? 응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은데 밖에서 응원가를 자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. 웜업존에서 예. 몸 풀고 있을 때? 예. 좀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느 응원가를 좀 많이 따라하세요? 저를요? 어떤 응원가죠? 파초루 성공! 저희는 성공 파초루 파초루 근데 갑자기 그러나도 서브 때리러 나와? 다시 때 하는 거죠? 땀 나는 거죠. 아 주간 배구 별의성 부위에서 네. 응원가를 하나 만들어드리는 게 어떨까. 강원의 노래가 이미 있어요 사실은. 강원의 노래라는 게 이미 있어요. 아리아리 쓰리쓰리 다시 숨 한번 쉬고 때릴 때 아라리오 직접 하는 거죠. 아 제가 직접 그러면서 이제... 에이스가 나오면 네. 대전 충무체육관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강원 아리랑이 열창이 되는 거죠. 한번 가볼까요?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니요! 또베이스! 와 이거 좋아요. 현대캐피탈 쪽은 지금 새콤달콤 서브가 전 준비가 돼 있어요. 네. 저쪽이 이슈에 새콤달콤 있다면 이쪽이 이강원은 아라니오 서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요. 아라니오 서브가 될 수 있게 네. 일단 준비를 많이 해서 네. 나중에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고민 해결해 주셨나요? 네. 될 것 같긴 해. 아 그렇습니다. 고민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? 앞으로 아라리오 한 아라리오 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라리오. 아라리오. 네 아라리오. 때로는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정말 화끈한 배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별에서 온 고민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. 쭉.